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2012 노벰버 세븐틴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매스 콘테스트 푸맥 테스트 페이퍼, 그 중에서도 지오메트리 거의 D의 문제입니다. 페이퍼 B에는 이게 8번째, 라스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포인트짜리고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먼저 잠깐 보면요. 쿼드레러리 서클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쿼드레럴 포 사이드 랭스는 다 줬고요. 그럴 적에 아웃사이드에는 그 서컴퍼런스의 레디어스를 찾아봐라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만 그리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이제 피겨 그림을 잘 앉아가지고 한번 이게 어떻게 생긴 쉐입인지를 그려보시고 메인 에임은 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에 the radius of circumcircle의 radius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먼저 있죠. 요거를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이쁘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을 가자고요. 한번 먼저 출발하세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쿼드렐 ABCD의 그 랭스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대개 이제 쿼드렐 같은 걸 ABCD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클락와이즈다 ABCD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카운터도 ABCD 쓰던가 하여간 ABCD 1인데 디렉션도 쓰겠습니다. AB가 3, BC가 5, 이제 B에서 가죠. BC가 5. 그 다음에 CD는 A. CD는 8. CD 8입니다. A 길고요. 그 다음에 DA입니다. DA가 다시 5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AB, BC, CD, DA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B하고 CD는 어퍼지 사이드가 되고 얘하고 얘는 어퍼지 사이드가 돼요. 근데 어퍼지 사이드가 지금 똑같아요. 쿼드레럴 어퍼지 사이드가 똑같습니다. 포 사이드가 있는데 어퍼지 사이드가 랭스가 똑같다. 무슨 쉐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사슬리스 쉐입이에요. 그죠? 아이사슬리스 쉐입이라고요. 근데 걔가 서클 안에 들어갈 거라고요. 서클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서클을 그려줄게요.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죠? 여기에 아까 그랬죠? A, B, B, C, C, D, D, A 하는데 B, C, D, A가 똑같고 어퍼짓이 똑같고 A, B하고 C, D는 또 어퍼짓인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롱이에요. 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A, B를 이쪽서부터 A, B라고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이건 이제 AB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서클 안에는 이제 BC하고 DA가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네, CD는 랭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A, B, C, D라고 놓고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이사슬리스 트레피조이드는 얘하고 패러럴이면 코인테리 앵글 180 디그리죠. 여기도 180 디그리죠. 얘와 세임. 그러니까 얘와 얘 애드 시켜도 180이 맞습니다. 어떤 서클 안에 쿼드렐이 들어가면 어퍼짓 사이드는 무조건 180입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는 180이, 이거 플러스 이거는 180이. 얘는 패러럴이니까 얘와 얘도 180이, 얘와 얘도 180이. 하여간 퍼펙트다 지금. 네. 아이사슬리스 트레피조이드가 완전히 픽스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넘버를 써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라고 돼 있죠? AB가 3, 여기가 BC가 5, DA도 5, 그 다음에 CD가 8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적에 마지막 우리의 골은 뭐냐면 이 서클의 레디오스 찾는 겁니다. 서클의 레디오스, 레디오스의 아이오브 더 타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센터일 거라고. 센터로부터의 네, 여기까지 이런 디스턴스가 이게 레디오스. 이걸 찾으라 이거죠. 뭐 센터는 O라고 그냥 한번 적어 놓을게요. 별 미닝은 없지만 이거 O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뭐 이런 길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 지금 이게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라지 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여간 썰컴썰클의 레디오스를 선생님이 R이라고 적어놓고 이 R을 찾는 게임을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 R이 들어간 매스 포뮬러 중에선 저스트 원, 한 군데 라지 R이 나옵니다. 썰컴썰클의 레디오스 R을 쓰는 거는요, 썰컴썰클이 있는 인사이드에는 트라이앵글 에어리아, 요 에어리아하고 요 레디오스하고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느냐, 요 트라이앵글 에어리아 ABC를 멀티플라이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웃사이드에 아웃사이드 터치되는 썰컴썰클의 레디오스 4x다 디바이드 하면 그것이 이 에어리아 나와요. 그것이 아주 온리 포뮬러예요. 라지 R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든 트라이앵글이 나와야 되거든요. 트라이앵글 나오기 위해서 선생님이 트라이앵글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트라이앵글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져요. 맞죠? 여기도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얘와 세임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도 세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네, 쿼드렐에서 이렇게 쓴 걸 다이고널인데 이 다이고널, 이 다이고널 다 똑같아요. 그것을 선생님이 D라고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D고 이렇게도 D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 길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먼저 D를 찾아야 하여간 트라이앵글 3 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3 사이드가 나오면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 사이드가 있는데 D를 찾아야 되니까 하여간 D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쿼드레롤이 인스크라이브드 서클,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쿼드레롤의 다이고널을 그 길이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그것이가 이겁니다. 요 길이 타임스 요 길이 플러스 요 길이 타임스 요 길이 그렇게 한 거 하고 이렇게 다이고널 멀티플라이 시킨 게 똑같아요. 한번 걸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라고? AB 요 길이 타임스 CD는 이렇게 BC 아 여기 플러스 BC 타임스 AD 이거 타임스 이거 플러스 이거 타임스 이거 한 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다이고널 멀티플라이 한 게 똑같이다. AC하고
어떻게 BD하고 똑같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뮬러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느냐? 이것이가 이제 유명한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톨레미라는 사람의 포뮬러 이게 어떻게 하라고? 서클에 들어가 있는 쿼드레를 어퍼지 사이드 멀티플라이 어퍼지 사이드 멀티플라이 애드 시키면 다이고널 다이고널 멀티플라이 시키는 밸류하고 똑같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포뮬러였다고요.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D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갔다가 정말 그렇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A, B, C, D니까 3 times 8 8 plus 5 times 5는 여기가 D, 여기 D 스퀘어드죠. 그렇죠? 더해서 D 스퀘어드는 38, 24, 25, 49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 스퀘어드가 4니까 D equals 7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 사이드가 클리어하게 나왔습니다. 7입니다. 쉽게 하면 3, 5, 7 아니면 7, 8, 5 다 트라이앵글이에요. 어떤 걸 쓰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트라이앵글이 맞으니까 기왕이면 넘버 작은 게 좋죠. 3, 5, 7이 낫죠. 뭐 8, 5가 너무 크니까 8 같은 거 그냥 기왕 요거 같이 하자고요. 그렇죠? 요 트라이앵글은 이 서클에 인스크라이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의 에어리아는 어떻게 찾냐면 이거 타임스 이거 타임스 이거 하고 여기를 하고 디바이드 바이 4R 하면 요 에어리아입니다. 오, 그게 이제 포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트라이앵글 에어리아 찾는 방법에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아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배우기 이전에 있죠. 선생님이 트라이앵글 에어리아를 찾는 방법을 써머리 하겠습니다. 만일 트라이앵글 에어리아는 어떻게 찾을까? 제일 첫 번째가 에어리아는 베이스 타임스 하이트 디바이드 바이 2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두 번째 하프 보스 사이드 사인 비트윈 앵글 나왔죠? 그 다음에 하프 ABC 3 사이드 애드 시키고 그 트라이앵글에 들어가 있는 인스크라이브드 서클의 레디우스 그것을 스몰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나 요거니까는 어떤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가 있는 스몰 서클 인스크라이브드 서클의 레디우스 3 사이드 멀티 애드 시키고요. 그렇게 해도 그 트라이앵글 에어리아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써야 될 포뮬러라고요. ABC를 멀티플라이 시키고 4R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보통 노말로다가 보통 많이 이제 그 이제 베이스 타임 사이트 디바이드 바이 2 하프 AB 사인 때에라 3 사이드 애드 시키고 거기에 인스크랩 서클의 레디오스 멀티플라이 시킨다. 그래야 디바이드 바이 2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BC 디바이드 바이 4R 이런 거가 이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습니다. 헤론이라는 거는 이제 올드 말하자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보다도 더 에이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포뮬러를 선생님이 조금 고쳐놨거든요. 이거 보세요. 1 over 4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제 지금 트라이앵글 에어리아에 쓰는 포뮬라 빅5 1, 2, 3, 4, 5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 이게 헤론즈 포뮬러인데 헤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포뮬러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좀 고쳐놨어요. 어떻게? 1 over 4 3 사이드 다 애드 시키고 그 다음에는 한 사이드 빼고 C 뺐죠? 그 다음 어떻게? B를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A를 마이너스 하세요.
그러니까 요 포뮬러를 외워놓으시도록 하시라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 요 포뮬러를 킵하신다든가 하시면 이제 모든 트라이앵글 에어리아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자고 가보자고요. 이렇게 찾는 에어리아가 3다, 5다, 7이다, 3 사이드만 나왔네. 그건 이제 헤론의 포뮬러를 써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에어리아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에어리아 찾으나 요 에어리아를 어떻게 3 사이드 멀티플라이 시키고 디바이드 바이 4R 하나. 그럼 그 4R 같은 경우 그 에어리아만 나오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천천히 건너오세요. 오케이. 자, 이제 에어리아를 헤론의 포뮬러 가지고 3, 5, 7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에어리아를 찾겠습니다. 에어리아. 뭐 트라이앵글 ABC. 트라이앵글 ABC의 에어리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고요. 요 인스크라이브드 트라이앵글 얘하고 얘하고 어떤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스크라이브드 트라이앵글 요거 에어리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에어리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에어리아 오브 트라이앵글 ABC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어떠라고? 헤론 1 over 4 루트 3 사이드 되면 3, 5, 7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빼, 맨 뒤 걸 빼죠. 3, 5 마이너스 7 3, 5 플러스 7 마이너스 3, 5, 7. 그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하나씩 빼준 거죠. 이거 하면은 틀림없이 에어리아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어리아 찾은 에어리아나 아니면 이렇게 찾은 에어리아나 라지 알이 들어가 있는 이 포뮬러를 쓰는 거죠. 지금 이쪽 오시면 얘가 이제 이 포뮬러라고요. 요거를 쓰시는 거죠. 네. 이 트라이앵글 3 사이드 멀티플라이 시키고 divide by 4R 하면 이 에어리아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한 거하고 아까 이렇게 찾은 거하고 뭐하고 똑같을 거다 이거죠. 4 radius of its circumcircle. 그죠? circumcircle. 4R ABC다. A 3 5 7 됐습니다. 얘하고 얘는 똑같을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것만 풀면 됩니다. 1 over 4. 얘는 A세다가 15인데네요. A세다 7이면 1입니다. 이건 5입니다. 그죠? 요거는 12니까. 12에다 3이니까 9 나오네. 그죠?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찾은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3, 5, 7 이렇게 써놓죠. 됐습니다. 이 둘이 똑같을 거다. 그죠? left, right 똑같은데 여기 같이 4가 있으니까 4는 이제 서로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9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오면 3가 되고요. 여기 5, 바깥으로 나오면 5. 루트 인사이드는 여기서 남았던 3 하나가 나오고요. 여긴 3, 5, 7입니다. 3, 5 캔슬아웃 시키고 자 이제 R 찾는 겁니다. R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R은 스위치 시키면 됩니다. 루트 3, 7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노미네러의 레셔널라이제이션이 0, 3가 되고 7, 루트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앤서는 이거가 되는 거고 이거가 되는 거고 뭐 문제에서는 지금 ABC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A고 얘가 B고 얘는 C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한다든가 하면 7 플러스 3 플러스 3 그러니까 파이널 앤서는 13 이거가 이제 여기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앤서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지금 이런 문제는 콘테스트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데 지금 이게 라지 R을 찾는 경우입니다. 라지 R을 찾는 경우는 에어리아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외우시도록 하시고 ABC over 4R 요 R은
여기 트라이앵글 인사이드에 있는 트라이앵글의 레디우스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ABC 애드 시키고 3 사이드 애드 시키고 네. 레디우스 오브 네. 이너 서클 네. 인스크라이브드 서클 레디우스를 멀티플라이 시켜 하프하면 이 에어리아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대개 이제 안 거고 하프 AB 사인 때라 그죠? 하프 AB 사인 때라 이건 베이스 타임 사이드 디바이드 바이 2. 네, 이거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할 수도 있어요. 하프 A 플러스 B 플러스 C 타임스 R. 그다음에 이거 ABC 오버 4R 이거 외시도 가시고 이건 헤론즈 포뮬러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찾은 에어리아나 이렇게 찾은 에어리아나 같을 것이다 해서 R을 찾는 얘기라고 그죠? 별로 어렵진 않았지만 한 번은 풀어보셔야 될 좋은 문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